라이노 구조대 날개 다친 인형을 구해줘. 1.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응? 헤이,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바로 미국과 영국, 아시아의 하늘을 주름잡는 부테라노돈이시지. 오, 물고기 인계로군. 야! 누구야? 이런 건방진 익명이 감히나 모사사우루스를 건드려. 어디? 아우, 이거 놔! 내가 어떤 익명인데 오늘은 내가 방심해서 그런 거야. 절대 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 친구. 침프, 잘 봐. 내가 이번에 새로 만든 방귀야. 짠! 바나나 모양 방귀. 멋지지? 아주 멋있네. 역시 바나노. 냄새가 제일 놀랍다, 놀라워. 그렇지. 이제 다음으로 보여줄 방귀는? 난 이제 그만 봐도 되고. 바나노! 구조 신호야! 좋았어! 출동하자, 침프! 휴. 다이노 구조대 변신! 위험에 처한 공룡들을 구하는 다이노 구조대! 저기 공룡이 쓰러져 있어! 노노! 공룡이 아니라고! 하늘을 나는 파충류, 익명 푸테라노돈이란 말씀! 아, 그렇구나! 이름, 푸테라노돈. 별명, 이빨 없는 날개. 식성, 육식. 높이, 1.5m. 몸 길이, 8m. 몸무게는 25kg이야. 오케이, 구조 준비 완료! 이런, 많이 아픈가 봐. 뭐? 푸테라노돈, 잠시 아픈 곳을 스캔해볼게. 오! 날개가 찢어지고 부러졌어. 상태가 꽤 심각한걸. 푸테라노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모사사우루스를 물고기로 착각해서 그만. 이 푸테라노돈님은 육식을 하거든. 이빨이 없어서 물고기나 오징어, 개, 곤충 등을 펠리컨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 부리로 쓱 담아 사냥하지. 그리고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거야. 그러게 잘 좀 살펴보지. 너는 시력도 좋잖아. 그럼 그럼. 내가 누군데? 뇌도 크고 시력도 좋아. 그리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지?